그래서 뭔가 전쟁을 치러야 되는 형고. 그러나 쉽게 이 사람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선에 나간다 안 나간다는 아주 시기상조인데 마음은 없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선생님, 오늘 드릴 분은요. 사주 연세가 좀 있으세요. 일단 사주를 드려볼게요. 네. 이분은 아주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선생님도 나중에 이름을 들으시면 아실 분이시거든요. 그래, 이거 사주만 주겠다고? 네. 나이는 뭐 적은 나이가 아닌데 네. 아직도 귀가 쩌렁쩌렁해. 약간 불도저 같은 사람이야. 네. 응? 나를 따르라. 굽히지 않아. 한고집해. 야, 근데 이 나이에도 말다라고 뭐 따지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한길이에요. 한길. 나한테 자꾸 사기 칠래? 왜? 이 사람의 사주는요. 사업가의 사지는 절대 없어요. 사주가. 아. 응? 이 사람은 뼛속까지 정치밥 먹어야 돼. 맞아, 틀려. 뼛속까지 정치밥을 먹어야 돼요. 아니, 뭐 이렇게. 이 사람은, 어차피, 왜냐면 이 사람의 사주는 딱 두 개예요. 나랏밥을 먹는데 공무원으로 살든, 정치하면서 욕도 먹고 칭찬도 받고 이러면 살고. 욕심이 많아요, 아직도. 갈 길이 많다. 나이로는 적은 나이 아닌데, 누군지 모르지만, 지금도 현재도 쩌렁쩌렁하고, 자기 목소리를 끝없이 내는 사람. 이 사람은 아직도 배가 고프다. 욕심 많습니다. 절대 나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티를 안 내서 그렇지 이 사람이 목표한 바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도 이 사람은 나랏밥을 먹어야 돼요. 이 사람의 사주는 그거밖에 없어요. 응? 뭐 진짜 살아있는 정권이라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직도 이 사람한테는 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데 조금 이것 때문인가 네가? 약간 구설수? 좋게 말하면? 구설수 아닌 구설수. 그런데 이 구설수도 하나의 트릭이 아닐까 싶어요, 나는. 이 사람은 뭔가 절대, 굉장히 즉흥적으로, 욱도 잘하고, 쓴소리도 잘하는 사람일 것 같지만, 자기 판을 다 짜놓고, 준비하고 가는 분이에요. 무서운 분이에요.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가 대단하고요. 이 사람 쉽게 볼 사람 아니거든요. 그러나, 항상 좀 몇 년 전부터 할머니가 볼 땐 좀 시끄럽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래서 좀 힘든 고비도 있었지만 그 고비를 또 슬그럽게 잘 넘어왔고. 근데 이 사람이 뭔가 지금 운으로는 약간 뭔가 쪼여오는 피하지 않아요. 맞불작전이에요. 이 사람은 절대 피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뭔가 전쟁을 치러야 되는 형고. 그러나 쉽게 이 사람 못 잡습니다. 치고 빠지는 것도 잘하거든요. 네. 좀 2-3년 바짝 돼서 2-3년 전부터는 내 편도 남의 편이 되고 내 편끼리도 좀 싸워야 되고 그래서 한때는 이 사람이 속된 말로 내 집이 없어지는 형고. 그래서 우리가 말한 뭐 그래서 조금 많이 힘들었던 시기도 있는데 그것 또한 이 사람은 극복해 나가. 내공이 있는 사람이죠. 내공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 이달 다음 달 조금 조심해야 될 건 뭐 구설수도 구설수지만 뭔가 나를 압박해오고 나를 내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형고. 이 사람은 치고 빠지려고 하는 사람. 근데 도망가지 않아요. 맞불 작전이거든. 성격이 쩌렁쩌렁하고 이거 장난 아니야. 근데 이분 좀 입 좀 조심해야 돼. 그래요? 이 말 때문에 대로 또 구설 아닌 구설이 따를 수 있고 내 편 중에서도 자꾸 이 편을 가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전쟁을 안 치르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분 성향상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의 기는 아직도 남아있다? 근데 뭐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 맞아, 안 맞아? 맞지? 맞아요. 그치? 질문을 하나만 딱 더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다음 대선 때 나오시게 될지. 대선까지 생각하시는 분이야? 그렇지 않을까요?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할머니도 있잖아. 욕심이, 이분은 아직? 배가 고프다. 그래서 한때는 이분이 많이 주목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 4-5년 이때부터 좀 결이 나가기 시작해서 2-3년 전에는 많이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다. 할머니가 볼 땐 그렇거든. 그런데 이분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려고 할걸요. 아,
마음이 있다, 욕심이 있다. 네. 그러나 이분도 뼛속까지 정치인이기 때문에 흐름을 보겠죠. 네. 흐름을 보겠지만 마음에서는 나는 아내야. 여기서 나는 멋있게 그냥 은퇴할 거야. 이건 아니에요. 아직도 나는 살아있다. 네. 이분은요? 누구예요? 홍준표 씨. 홍준표 씨? 아니, 너는 무슨 홍준표 씨를 가지고 왔어? 깜짝 놀라셨죠? 요즘. 홍준표 씨는 왜? 요즘. 옛날에 한참 많이 보셨잖아요. 다른 선생님들도 신점으로 많이 보셨던 분인데. 지금은. 모르겠어. 대구 광역시 시장이시거든요. 예전에 홍준표 씨 내가 한번 그때 공천 못 받으면 나가서라도 돼갖고 다시 올 거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 아, 선생님도.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됐죠? 그런데 홍준표 씨 왜? 너 할 게 그렇게 없어? 그게 아니라요. 지금 무슨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하셔가지고. 누가 고발을 했어? 그냥 이렇게 당한 거예요. 그래서 압수수색. 대구시청이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아, 지난 선거 때 뭐 선거법 위반을 했다고? 네. 홍준표 선거법 위반,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딪히시는 거예요. 이분 절대 뒤로 안 물러나요. 홍준표 씨? 홍준표 씨는 맞불작전이지 후진은 안 해요. 우회하진 않죠. 그래요? 그런데 지금, 할머니 점사로는, 이분의 매력이기도 하죠. 그런데 너무, 맞불작전을 가다 보면 내 편끼리 싸울 수가 있으니, 뭔지는 난 모르겠어. 할머니가 조금만 감망하라 그러시는데, 아직도 이제 운기로는 남아있다. 그러니까 뭐 대선에 나간다 안 나간다는 아직 시기상조인데 마음은 없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진짜 정치만 진짜 꾸준히 해오신 분이라. 그건 뭔데 이런 분들은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이 보셔도 길이 안 보여. 확연하게 이렇게까지 홍준표 씨라면 진짜. 그런데 이분은 무슨 큰 사업가. 큰 사업가는 무슨 큰 사업가야. 뼛속까지. 이분은 정치인, 욕을 먹기도 하고 칭찬도 받으면서 뼛속까지 이분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다른 길은 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잘못 풀렸어. 잘못 풀려고 안 풀려. 운이란 것도 중요하잖아. 네. 그랬으면 평생 고시 공부하다가 그냥, 백수로 살아야 돼. 이게 아니면. 그럴 정도로 다른 길은 없다고 봐도, 가언이 아니죠. 천직이네요. 네. 이 홍준표 씨도, 뭐, 판사 검사 출신인가요? 판검사 출신인가요? 네. 그렇죠. 뼛속까지 이분은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거법 위반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가 이분을 완전히 뭐 고립시키고 정치 생명을 끊고 그러진 않고 아직 제가 보는 운기는 아직도 좀 남아 있고 이분은 대로 조금 더 내가 한 발자국 나가서 내 목소리를 키울 수 있는 길을 지금 시기를 보고 있지 않나. 네. 저는 감히 그렇게 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